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how를 가지고 계속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how는 동사 앞에서 상으로 쓰이면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쓰입니다. 예, 오늘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노래는 부르기 쉬워. 어떻게 말하죠? 이 노래. 这首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르다는 뭐죠? 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how를 상호자리에 놓으면 how, 창, 이래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首歌, how, 창, 좋습니다. 한 번 더. 这首歌, how, 창,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how에 상반되는 단어로 난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how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 롱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这首歌 롱이창 한 번 더 这首歌 롱이창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롱이는 롱이 자체가 번역이 어떻게 되죠?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번역이 되죠. 그런 식으로 how와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부르기 쉽지 않아? 그렇죠. 방금 그 문장에다 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这首歌不好唱 한 번 더 这首歌不好唱 좋습니다. 그러면 how에 how와 비슷한 단어가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롱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롱이 앞에다가 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首歌不容易唱 한 번 더 这首歌不容易唱 좋습니다. 부르기가 쉽지 않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글자는 쓰기가 쉬워. 이 글자, 这个字, 그 다음에 쓰다가 뭐죠? 写, 그렇습니다. 쉽다. 그래서 好写,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字好写, 한 번 더. 这个字好写, 좋습니다. how 대신 뭘 넣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롱이 넣어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字容易写 한 번 더 这个字容易写 좋습니다. 그의 선물은 사기가 쉬워. 어떻게 말하죠? 그의 선물 타덜리우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가 쉽다. 사다가 뭐죠? 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how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덜리우 How my 한 번 더 타덜리우 How my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how 대신 롱이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덜리우 롱이 my 한 번 더 타덜리우 롱이 my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짧아서 읽기가 쉬워. 본문이 짧다. 그래서 읽기가 쉽다. 그렇죠. 바로 인웨이 수어의 구문이죠. 인과관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课文很短所以好念 한 번 더 课文很短所以好念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문장에서는 인웨이나 수어의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因为他用的生词很简单 好理解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因为他用的生词很简单好理解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how는 동사 앞에서 상으로 쓰이면은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이 노래는 부르기 쉬워. 그렇죠. 这首歌好唱 한 번 더 这首歌好唱 좋습니다. 이 노래는 부르기 쉽지 않아. 그렇죠. 这首歌不好唱 한 번 더 这首歌不好唱 좋습니다. 이 글자는 쓰기가 쉬워.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这个字好写 한 번 더 这个字好写 좋습니다. 그의 선물은 사기가 쉬워. 그렇습니다. 他的礼物好买 한 번 더 他的礼物好买 좋습니다. 본문이 짧아서 읽기가 쉬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갑니다. 그렇죠. 课文很短所以好念 한 번 더
课文很短，所以好念就是你了。 계속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 역시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갑니다. 그렇죠. 因为他用的生词很简单，好理解。 한번 더. 因为他用的生词很简单，好理解。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 how가 상황으로서 뭐뭐 하기가 쉽다라는 몇 가지 문장을 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끝내겠습니다. 再见.